이번에 저희 카페에서 개별 종목 40호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이지만 지금 개별 종목 구매 40호로 지정을 해드릴 때는 바닥 분석주가 아니고요. 변곡점 전환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이 지금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이 대량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. 자, 이 대량 거래량 400만 주, 300만 주, 600만 주, 뭐 지금 이렇게 대박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동종목은 자동차 여과 산업 공조용 여과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영업이익을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,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그렇게 흑자 지속이고요.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 구간은 다소 조금 비싸게 매수하는 그런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 꼭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데요. 자, 이 종목 대량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. 자, 보시면서 이제 직전 정고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장기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에 대충 한 800원대에서 고점을 맞고 점차적으로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, 자, 위로는 상승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 밑에서는 하방 추세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갈 거냐, 하방으로 갈 거냐,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변곡점 구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, 자, 이 종목이 이제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올 것이냐, 자, 강하게 올 것이냐,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급락이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중대 변곡점에 여러분들 놓여져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를 땡기면 안 됩니다.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 종목이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을 때뭐 반토막이 났거나 뭐세 토막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겠지만 저는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가능성을 제가 갖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만에 하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모든 게다 재무 구조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상승 모멘텀을 짜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물량을 많이 태우시는 그런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분은요, 한 종목당 5만 원 비용이 든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도 변곡점 전환 종목을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.